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크 이어서 가야죠. 우선 저번에 절상에 갔었고요. 보이시죠? 저거 회수를 못했습니다. 저거 회수를 못했고요. 아, 류카이님은 저작권 확인이 된 다음에 길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저작권 확인이 안된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썰을 풀어야죠. 저 친구를 타고 왔고요. 이놈을 타고 왔고요. 얘를 오다 주웠고요. 얘 말고도 몇 마리 주웠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킬러를 두 마리 잡아서 타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런 거로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동굴이 있고요. 잠깐만요. 자, 이곳에 보시면 괴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왜냐? 여기 딜로포사우루스를 대량으로 포진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학살을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학살을 했고, 저는 여기서 시체가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있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상자, 빈 상자만 있었고요. 시체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딜로포사우루스 방금 한 마리 보였죠? 엄청 많았습니다. 한 다섯, 여섯 마리 있었어요. 다섯 마리였을걸요? 보이죠? 고렙들? 얘네를 다 보내서 다 청소를 했어요. 이 던전을 딜로포 부대를 보내서. 자, 보이시면 곳곳이 보이죠? 자,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저 위에서 죽었는데 그 위치에서 일로 내려오면 외길이에요. 내려오시면은 바깥이 보이고요. 강이 보이죠? 내려가시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일로 가시면은 삑 돌아가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뱀과 여기 피라냐 있고요. 샤르코 있고요. 악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런 게 존재했었고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나 고기 내놔. 넣고 싶었어. 오! 자, 방금 그 777들이 무엇인가? 이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데미 3400, 이분이고요. 적께서 잘 때려주십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자, 그러면 어디 유물이 있느냐? 이 맵은 굉장히 짧아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로켓 런처를 갖다 버린 값어치가 있는 만큼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별거. 저기 보이시죠? 저게 유물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뭐야! 아, 참고로 제가 인내 내리는 걸 까먹었.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내릴게요. 오늘은 안 내립니다. 이대로 가죠. 그것보다 뭐 걸렸는데 풀렸고요. 아, 정신없어서 큰일 났네, 이거. 길이 되게 복잡하죠? 내려가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상상만 하겠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유물만 챙길 거고요. 내려가서 뭐가 있는지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유물을 챙겼으니 발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가만 좀 벌레만 나올 텐데. 그죠? 가서 뭐 합니까? 인정? 제 오늘 목표는 이렇게 깔끔하게 유물을 보고요. 이거는 제게 아니라 죽은 지네 거죠. 곤충. 자. 아. 오늘의 목표. 일단 현명함에 유물을 회수하고 회수했죠? 돌아가는 겁니다. 자, 돌아갈까 친구들? 내가 올라가니까 무거워? 내가 부담돼?
버리고. 하, 제가 급하게 철주고 가져왔거든요, 저쪽 집에서. 자, 너는 어떻게, 무게는 괜찮냐? 내리니까 갈 수 있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거나 타고 갈 겁니다. 얘 갈 수 있다. 올려주고 보스레드 쓸 거예요. 가자. 자, 모두 불러서 이동을 합니다. 보스레드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생각되실 텐데 전에 그곳으로 가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생방송에서 갔을 때는 오래 걸렸어요. 오는데 이제 파티도 늘었고 더 무게가 늘었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극혐이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그렇게 무거워. 뭐야, 누가 가져갔어. 가자. 안길로 막 올라가죠. 제가 좀 레벨 배율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내가 이래도 공룡을 전부 다 잃었었기 때문에 한번 어쩔 수 없어요. 자, 갑시다.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고기 그냥 먹을까? 보고 있니? 얘 느려가지고 내가 잘 가겠다, 야. 오늘의 목표는 보스 레이드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돌아가는 걸 편집할까요, 과연? 저도 모르겠네요. 돌아가는 거 한 번쯤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거리를?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르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길이 있긴 해? 이게 길인가? 야, 드디어 왔다. 정말 멀다, 진짜. 얘네 그냥 죽이자. 아, 얘네 데려가도 괜찮은데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제가 깊어. 감히 나한테 손을 댔어, 지금. 조용히 길을 비켰으면 내가 살려줬을 텐데 어쩔 수가 없어. 데미지가 어찌된 영문인지 무시무시한데, 그래, 철을 캐는 공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미지는 상장 아닙니다. 야, 이 거지 발생 같은 속도로 결국 도착을 하다니. 지금 저기 있냐? 그만둬! 버려!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버려. 거북이가 밀었나봐. 이미 늦어서 쟤는. 수장시켜. 여기까지 데려오고 버리는 건 좀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놓아줘. 보고 있니? 지금 멤버에서 올라간 거는 이 앙킬러 한 마리 뿐인데, 이 앙킬러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500 뜬 거 봤죠? 곰보다 세요, 곰보다. 데미지 체력도 일반이고, 앙킬로 정말 강력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데미지 찍고 5000 와이 102. 오케이. 자, 그래, 이렇게 돼서 꽉 찼구나.
아, 트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기 있는 게 이거구나. 아, 뭐 그렇죠 뭐. 저는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1년이네요. 첫날부터 하루도 안 쉬고 달렸기 때문에 1년 좀 넘었나? 했는데 그다지 발전하는 건 없어요. 거기서 거기지. 이거 강철 옷이 일단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거랑 별개로. 아니야, 아니야. 제가 있잖아. 제가 이분 있잖아. 이분이. 일단은 넣어놓고 다 넣어놔. 다 넣어놓고 옷이 필요한데 뚜껑은 괜찮겠다. 뚜껑 이거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넘었죠 뭐. 어떤 즐겜을 하는 사람은 유행에 안 따라 못 따라가는 인간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갓 시작한 것 같지만 시청자가 없을 뿐 오래 하긴 했죠. 자, 이제 진짜로 레이드입니다. 리얼 레이드고요. 너는 아니고요. 너는 저기 계셔야 돼요. 너는 나의 그 파트너 피존 투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1년이잖아요. 두 달인가 세달때 스카이림만 계속했는데 그때 동시 시청자 수 50명을 딱 찍었던 날이 있었어요. 50명. 지금 5명이죠? 그런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명 될까 말까? 뭐 그렇게 됐죠? 나왜 흥이 들고 있냐? 자, 이제 뭐 진짜 가는 건데 갓카이림이 가시죠? 어떡하지 나? 나 딜을 도와주긴 해야 되거든요? 무기 하나 만들어 가야 되나? 아니야. 그냥 가 싸워. 도망 다닐 거야. 나는 이제 출발합니다. 머리 치워줄래요? 아, 레벨업 시켜달라고? 아, 진작 말을 하지. 레벨업은 시켜줘야지. 이만 난리 났지, 지금. 데르지노. There is no Brando. 연말이나 탈수 있을까? 너는 왜 꼽사리 꼈냐? 도움도 안 되면서. 너도? 머리 치워라. 머리 치워. 그래, 드디어 갑니다. 진짜로 가요. 갑니다. 보스 레이드 업로드. 이렇게 하는 건가? 좋아. 20마리의 동물이 허용됩니다. 20마리까지 허용되네요. 자, 가자, 친구들. 자, 너 탈래. 타야 되는데 나얘 탈래. 가자 친구들. 안킬로사우루스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자.
진짜 보스레이드다. 티러너 한 마리 없이 야채만 나는 제야? 잠깐만 가자. 다 모여라. 간다. 공격한다. 공격한다. 실시 건방지게 지금. 야, 야채맛 좀 보여줘. 야채맛 좀 보여줘. 어. 아, 아니야, 아니야. 400레벨? 됐다, 쓰다. 어, 야, 좀 센데? 이길 수 있어? 아, 아, 보여줘, 보여줘. 야채맛 좀 보여줘. 이기겠는데? 얘 별로 안 센데? 야채맛 좀 보여줘. 뭐야, 딜로퍼? 그 정도면 귀엽지. 자, 근데 약간 불안하다. 나 근데 불어서 어디 갔냐? 여기 이길 수 있는 거지? 아슬아슬하게 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서프라이즈는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뭐 지고 잔넨 이런 거 하면은 게임 삭제야. 66기가 삭제되는 거야. 그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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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 되게 세다. 나 솔직히 그냥 이길 줄 알았거든요. 베테랑 생존가, 도전 관련해서. 테크 복제기, 테크 포대. 뭐야, 테크. 오, 야! 드디어. 보스를 잡았습니다. 아, 이게 생긴 거야, 그럼? 아. 근데 뭐야, 이제? 어, 야, 진짜 극혐스럽게 생겼다, 얘는. 진짜 혐오, 혐오부 혐이다. 알라네오. 나 뭐 떴어, 잠깐만. 이거 뭐 없어? 너 뭐 없니?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뭐 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잠깐만. 이거 뭐 캐야 되는 건가? 안 캐지는데? 탑승 되는 애 어딨어? 그래픽 왜 이렇게 다 빠졌니? 얘들아? 어, 아닌가? 0초. 그래픽 돌아왔다. 된 건가? 아니, 아니, 잠깐만. 어, 근데 진짜 세긴 하다. 다 피속됐어. 브론토는 여기서 구경하고 있었고요. 자, 뭐가 얻어졌나 볼까요? 어, 네 개 얻어진 거죠, 지금. 토대 같은 거는 그러면 제작인가 보다. 증거입니다. 벽걸이 트로피를 보관하여 당시 기량을 안전하게 표시 안전하게 보관. 아, 이게 있어야지 이제 보스 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좀 보관해 두자. 야, 근데 진짜 세다. 제가 제일 약하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야? 요염하게 만들어준다? 예이, 마법 원신. 오, 야, 뭔가 느낌이 있는데. 간달프 같은데. 백색이 아니라 흑색이 간달프 같은데. 지금 보스가 제일 약하고 이지였어. 이지 모드 이지였습니다. 이게 뭐죠? 원소 자원.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고도로 발전된 기묘한 재료. 서버 이동시 분해됩니다. 한번 제작 툴에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게 들어갔으니까. 테크 장비라 그랬나? 어딨어? 아, 이건가? 아닌데? 테크.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앞으로는 좀 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애들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피 다는 거 생각하면은. 내가 타고 있는 앙킬로가 체력이 많이였는데, 앙킬로는 좀 튼튼한 애잖아요, 심지어. 얘네들 체력 7000대였단 말이죠. 어, 지금이야 뭐 차서 그런 것 같고, 잘 붙어가지고 계속 맞았으면은 졌겠는데. 게임이 아무래도 딜이 좀 세다 보니까 금방 끝나는 편이고, 보스 레이드 같은 게. 오래 싸워서 버텨봤자 시간 차이만 나고. 자,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거지, 체크 장비는? 오른쪽 위 아이콘 중. 이게 4개에서 5개 된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인건 이런 부족. 엔그램에 아 이거예요? 테크 복제기에서 만들 수 있어. 테크 복제기. 보급 상자에서 만들 수 있다. 아, 보급 상자에서 만드는 거야? 원소 100개면은 나 10번 잡아야 돼? 아, 이거 너무 심했다 근데. 노가다. 이거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나. 만들 때만 다시 풀리나? 테크 복제기는 일단 땅에 깔 수 있는 것 같고, 보급 상자에서 만든 다음에 그 보급 상자 안에서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야, 원소 좀 많이 들어간다. 제가 이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는 거 있다는 거 봤거든요, 유튜브로. 칼도 있네? 야, 되게 많다. 나는 옷이랑 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 등급이 올라가면 더 많은 원소를 줘요? 꿈 같은 소리입니다, 저한테. 택도 없고요. 100개, 20개. 야, 들어가는 개수부터 차원이 다르다. 폴리머랑 철조개가 들어가? 아,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보스 레이드가 끝났고요. 저기 3개 모으면 엔딩 섬에 갈 수 있는데 일단은 테크 장비 먼저 봐야겠죠? 얘는 체력 찬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은 깰 수 있거든요. 저기 동굴도 제가 다이렉트 뚫어놨어요. 아까 봤던 현명함 동굴도 딜로포 다 포진해놓고 이제 거기 딜로포가 젠되면은 다 죽일 테니까 세니까. 다른 데는 기간토피테쿠스 있고요. 하나는 아 그 제 기지 있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 내가 기간토를 뒀나? 몇 마리 잊어버렸는데 일단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앙킬로라던가. 앙킬로는 안되고 랩터는 약하고 아무거나 타고 가서 몇 마리 배치해두면 돼요. 이거 잡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고 길 뚫어서 안전하게 이제 그 길로 쏙 타고 가가지고 유물 가져오면 됩니다. 유물 가져다가 노가다에서 뭐 저 테크 장비 저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크 장비 만들어 볼 거고 그거는 생방송에서 보스 레이드는 할 거예요. 어차피 유튜브에 보스 레이드 한 걸 또 올려서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잡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센 공룡도 해서 상위 하려면은 너 밥 없냐? 어, 너 음식 너 너무 없다 야. 이거 먹을래? 이것도 먹냐? 그지 같은 녀석. 얼굴 다 먹네.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버리고 타는 애가 여기 얘구나. 이제 밥 좀 먹이고요. 얘도 먹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촙? 그치. 왜 이렇게 잘 켰냐?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선 브루드마 데미지가 굉장히 셌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티라노 두 배고 한 방이 여러 방이 때렸으니까 그 비교도 안 되게 높겠죠 그거랑. 이 어딨어? 너도 고기가 좀 필요하겠다 야. 너는 그럼 내가 다 뺐냐 고기? 아니지? 너는 그거 먹어. 마치 그거 먹어. 마비 되는 거. 얘도 먹이고 거의 다 먹었잖아. 너는 안 가지 브론토는. 브론토는 커서 안 들어가나 보네요. 몰랐는데 안 들어가나 봅니다. 한번 재료를 볼까? 만약에 상의를 도전하게 되면은 그때 아 여기서 이렇게 만들라고 사냥꾼 거대함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뭐 재료는 일단 쉽네. 어 재료는 제가 다 갖고 있네요. 최소 생존자 레벨이 뭐야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지는 깼습니다. 간만은 깼고 다음 거 도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보고요. 생방송에서 레이드를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작업을 다 해놔야겠어. 동굴을 내 기지로 만들어서 그냥 길바닥에다 기지 만들어 놓지 말고 동굴 앞을 다 기지로 만들어서
동굴을 다 뚫어서 완전 내 세계로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먹어서 만들고 테크 장비 하나 그리고 기가노토나 티타노 보이면 그거 잡는 거 한편 동굴 공략, 동굴 체험, 보스 레이드 적절하게 섞어서 한 다음에 엔딩 보면은 이 아크는 영원히 삭제가 될것 같네요. 용량이 너무 많네요. 최적화도 안돼 있고.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게임의 재미는 진짜 정말 재밌는데 최적화가 좀 그래. 최적화 진짜 안 좋다는 게임 해도 모자이크 현상 안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생겨버리니까 정말 이거는 미래 게임이야, 미래. 컴퓨터 사양이. 사실 돌아가는 건다 돌아가요. 제 화면에서는 모자이크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최고 풀업으로 돌려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영상으로 내면은 제가 원컴퓨터 송출이라서 영상을 찍으면은 모자이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였죠.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라 마치 번쩍 게임이 끝난 것처럼 지금 이 썰을 풀고 있는데 보스레드 잡았습니다. 원래는 저는 보고 오버시어라는 엔딩이 존재하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마인크래프트 치면은 뭐 엔더드래곤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보스레드만 하고 마무리 지으려 그랬는데 있다고 하니까 저 기회가 처음에 익사한 거냐? 여기다 안킬로? 에헤이 될것 같고. 아 원소 근데 너무 적게 준다. 10개 줄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보스가 샌드다가 원소를 적게 주니까 전 얘가 1대1로 싸워도 이길 줄 알았거든. 2600 뜨더라고요. 되게 세네. 근데 멤버도 되게 좋았어요. 테라지노 3마리에다가 안킬로 계속 딜넣고 메갈로 카르보네스 초식 파티죠? 진짜 초식이네? 다 초식이네? 올 초식 파티였고 초식만으로도 깰수 있었네요. 뭐 쟤네들로 레벨링 해서 간 거니까 나중에는 더 강한 공룡들 해서 각인을 한 번이라도 시키고 제 각인 설정을 많이 만졌더니 얘가 각인이 아예 안 되더라. 0%더라고요. 원래 배율로 돌렸는데도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각인이 되면은 각인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중급 감마 베타 알파였죠? 그럼 베타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다른 보스 레이드도 해야 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나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뾰뾰뿅!